연상 퀴즈 쇼. 첫 번째 퀴즈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자,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남 목포에 살고 있는 특공대원이에요. 박혜란 씨와 퀴즈 대결하실 분 불러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 씩씩한 또 우리 여성 특공대원입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특공대원 부산 아짐의 신순덕입니다. 부산 지부구나. 오늘 네. 그냥 바다로 쭉 갑니다. 목포와 부산. 아, 서로 인사하시고요. 안녕하세요. 좋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냥 들으세요. 왜냐하면 여기서 맞을 확률은 거의 없어요. 말띠, 잠룡. 잠룡 어느 때 쓰는 표현인지 아시죠? 네. 대권 후보 같은 거 할 때. 세 번째 힌트 강력합니다. 주부 구단. 정답. 야. 자, 박혜란 대원 머릿속에 들어있는 정답은 뭘지 들어봅시다. 하나, 둘, 셋. 추미애. 추미애. 아, 추미애가 주부 부단인가요? 추미애 본부장관이. 틀렸어요. 틀렸고 신순덕 씨에게 자연스럽게 기회가 있습니다. 정답. 이낙연. 이낙연. 정답. 틀렸어. 치는 박수예요.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요. 와, 오늘 이 목포 여자와 부산 여자 대단합니다. 오늘 부산. 정답. 뭐야. 잠깐만. 원래 이런 경우가 잘 없는데 다음 힌트가 안 나갔는데 바로 부산 여자가 먼저 치고 들어왔습니다. 우리 부산에 살고 있는 윤활유 가게 사장님 신순덕 씨 정답은? 원희룡. 정답, 정답. 잠깐만. 잠깐만요. 좀 조금 떨어져가지고 추워서 끼워야 돼. 목포 직공대원 박혜란 씨 정답은? 백종원이요. 백종원? 아, 네, 네. 잠깐만요. 신순덕 씨 왜 한숨을 쉬세요? 정답 맞네요. 맞췄습니다. 정답이에요. 야, 진짜 이낙연에서 원희룡으로 이어질 때 그 고비에서 다들 죽었습니다, 진짜. 아, 나 진짜 미치겠다. 에러.